EU에서는 그동안 에너지원, 특히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각국이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. EU는 결국 두 에너지원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습니다. EU 규정안은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 간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 EU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K-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액화천연가스, LNG는 포함했지만 원전은 제외했습니다. 천연가스 발전에는 메탄 유출, 원자력 발전에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녹색 에너지에 대한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